예, 나머지 타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 18음 강기 있잖아요. 요거 공부할 시간입니다.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32페이지, 이거 보면 중간에 사,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이다, 그지? 아미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뭐 없는데, 그런 게 있잖아. 가장 중요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18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27페이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짚어보고, 또한주 쉬고 하니까 또더 어리둥합니다. 뭐 했는가 안 했는가 처음 같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자. 그 보면 중간쯤에 있잖아요. 신원행 있잖아요. 27페이지 있잖아요. 신원행 잘할, 신원행 삼자령, 삼자령 하는데. 자, 성도문 법문에서 계정해를 갖다 말하는데, 성도문은 계정의 사막을 갖다 닦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지? 계정의 사막. 아, 또참 어렵다. 그지? 자, 정토문에서도 신원행 세 글자가 있습니다. 삼자령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원행도 제18원에 나옵니다. 야, 18원에 나오잖아요. 그거 바로 해놨습니다. 제18원에서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이것이 바로 안나 믿음이고 믿음 신입니다. 이제 신이고 욕생하고 나의 나라 그런 게 극락에 왕생하고자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자 여기 발언입니다. 그지?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분을 불러 여기는 행법입니다. 행입니다. 행. 그지? 그런 게 신원행이 18론 속에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신원행은 전부 이 발언 속에 18론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토종의 가장 근본과 입종의 근본 초석이 바로 안나 제18론입니다. 정토종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18론의 정신적 본질을 이해하고 난 후에는 한 쌍의 금강 안목이 생기고 지혜의 눈이 열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누가 와서 말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수학은 모두 안나 제18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토 본문 같은 경우에는 18원이 아니라 기초다, 기본이다 이 말이 되겠지. 왜냐하면 이 원, 제18론 연불왕생원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직접 바라신 서원이어서 설사 시방제불일지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위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18론을 갖다 위배할 수는 없다 이 말. 예컨대 제가 당신의 집으로 가려는데 길을 잘 몰라서 당신이 저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만일 남들이 다시 말해주는데 당신이 직접 나에게 일러준 것과 다르다면 저는 당연히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고 당신이 말한 것을 갖다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딴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 그집 찾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18론을 갖다가 위배에서는 위반해서 다른 안나 그 기준을 갖다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려면 우리가 극락 왕생하려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 18론을 갖다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어떠한 별해 별행 이학 이견도 안나 우리를 동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강과 같은 눈이 있으면 모든 정토 교법에 대한 직견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우리에게 시금석이 있기 때문에 감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교법을 이해하고 신심을 갖다 건립하는 데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세 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왜 나왔나? 이 출현한 이유가 뭔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제18원은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목적으로서 제18원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8은 것을 하려고 이 세상에 나왔답니다. 본래 출세 본회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래께서 다음이 없는 대자비로서, 여래가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이 없는 대자비로서 삼계 중생을 갖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시어 진리를 널리 펴서 중생을 건지시고자 진실한 이익을 갖다 베풀어 주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다. 그지? 중생을 갖다 이 사바세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을 갖다 전부 다 진실한 이익이면 극락 왕생시키기 위해서 있잖아.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설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상인, 이 세상에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또 저 선도대사님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서가 소위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한 까닭은 유설 미타 본원이 있잖아요. 오로지 미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제18론을 갖다 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아, 딱 이 무량성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 그렇게 딱 표현을 했더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 오타각시에 오셔서 승부를 하신 목적이 바로 이 무량수경 제18론을 설함으로써 오타각시의 제업을 짓는 범부들을 구하여 우리에게 진실한 이익을 갖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한 이익일까요? 바로 제18론 연불왕생원입니다. 여러 대승경전에서 설하신 제법 실상은 진실한 이익이 맞을까요? 진실한 이익이 있잖아요. 사실 그 팔만대장경 그 속에서 진실한 이익을 발견하기가 힘들어. 28은 이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뭐 다른 것도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다. 그거 해놨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야, 이게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째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말할까요? 수행을 할 수 있는 상근계의 사람들은 그가 진여 실상의 계합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진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으나 상근기 중생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전 팔만대장경이 뭐 그 어렵다는 화엄경 이런 거 뭐 원각경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능경 이런 것도 뭐 보면 뭐 다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수행을 논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강기 중생 있잖아. 뭐 이번에 많은 중생들은 무슨 수행을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여 실상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한참 듣다 보면 당신의 머리마저 어질해질 것입니다. 뭐가 나도 없고 남도 없다. 무아무인 있잖아.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사고 샀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문에서 말하는 이익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근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문 수행과 해가지고 우리가 참다운 그런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오타각시에 오셔서 승부를 하시고 우리 같은 제업을 짓는 범부들에게 진실한 이익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심오한 도리를 갖다 설해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심오한 도리들을 갖다 우리의 입으로 말할 때 희론이 되고 맙니다. 불법은 희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장난이 아니지, 그죠? 무엇을 희론이란 부를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연극을 하는 것처럼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갖다가 희론이라 부릅니다. 불법을 말장난하는 것처럼 만나 불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제약범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실한 이익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연불하여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뭐 누구든지 있잖아. 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관계없이 누구든지 뭐 입만 있으면 연불하면 안 나오고 뭐 애고 어른이고 있잖아요. 뭐 전부 다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진실한 얘기입니다. 만일 연불왕생을 뚝 떼어버린다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나 여러분들은 불법을 배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 세간에서 유행하는 불법 가운데 마침 연불왕생원이 없다면, 제18원이 없다면 예,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있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의 희망이 제18론 연불왕생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기껏해야 학문적 연구나 철학적 연구가 될 뿐인데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생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철학적인 게 아무리 고전한 거 있잖아. 우리가 들어봐라. 봐도 우리 생산 문제 이 사바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안 윤회를 벗어나는 그런 인연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간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원을 설하기 위한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응신으로 놔두신 것입니다. 뭐 잘나는 법화경에서는 뭐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그래서 왔는데 예, 뭐 지금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 역시 아미다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바라신, 자기가 부처가 되기에서 바라신,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재불들이 모두 나의 명호를 찬탄하게 된다는 제17론에 수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강설하신 정토 삼부경 내지는 일생 동안 설하신 경전의 가르침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찬탄하기 위함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있잖아요.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까닭에 인광대사께서는 중국 정토종 제13대 조사 아닙니까? 인광대사니 대사께서는 이 법계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법문이 없고 이 법계로 돌아가지 않는 법문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 찬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법문은 전부 다 제18원 연불왕생원의 연불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하나 제18원의 연불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도께서는 더 높은 스님들께서는 대장경 전체를 알고 보니 대장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니까 모두가 육자명호에 대한 주석이었다. 일대 장교가 있잖아. 일대 장교 8만 대장경 전체가 원시 원래 있잖아. 시 육자 명호 한다. 각주라고 했잖아요. 시 육자 명호 즉 각주. 모두 하나 육자 명호에 대한 주석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자, 오늘 공부할 페이지입니다. 자, 4.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 자,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이 뭔가 한번 봅시다. 제18론은 더욱이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생명이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렇지? 18론 뭐 이거 없으면 뭐 진짜 말 팔만대장경이잖아요. 우리 불교 희망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 제18론이 없었다면 대우주 가운데 제업 범부를 갖다 구제해 주시는 이런 대자 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칠흑 같은 우주 속에서 영원히 윤회의 큰 고통 속에 함몰될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제18론 연불왕생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재불과 다른 부처님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는 종종 부처와 부처의 도는 같고 재불은 평등하다. 예, 불불도동이다. 부처와 부처의 도는 나는 같고 재불 평등이다. 모든 부처님은 다 평등하다는 말을 갖다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단지 한 방면에 불과합니다. 재불은 평등하기도 하고 차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등할까요? 재불이 정득하신 제법 실상은 깨달음은 완전히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과 중생을 이렇게 하는 방편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잖아요. 원들이 다 다르니까, 그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이 부처님이 제불과 다른 이유가 바로 제18론 때문이지요. 다른 부처님들한테는 제18론 이런 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들 선도대사 전집 479쪽을 펴시고 왕생예찬에 나오는 이 단락을 보겠습니다. 묻기를 일체 제불께서는 삼신을 똑같이 정득하셨으니 모든 부처님들은 깨달음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비, 지혜, 과덕이 원만하시어 역시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지만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법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교리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삼신을 똑같이 정득하다. 동정이다, 그지? 일체 재벌은 모든 부처님들은 모두 안나 법신 보신 화신을 원만히 안다 정득하셨습니다. 똑같이 깨달았겠지, 그지? 자비와 지혜와 과덕이 원만하시어 비지과원이다, 그지? 자비와 지혜와 과덕. 결과 가짜가 과덕입니다. 과덕이 원만하시어 자비와 지혜와 과덕도 원만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원만해야만 불과 부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34페이지. 역시 다르지 않아야 할 것에 역응무이다, 그지? 마땅히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이 없지. 깨달으면은 차별이 없지, 그지? 이어지는 왕생예찬의 문장입니다. 자유로이 각 방향을 향해서 예배하고 칭념하며 한 부처님의 명을 불러도 마땅히 왕생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 사람 마음속의 인식을 말합니다. 이런 인식은 정확할까요?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자유로이 각 방향을 향해서 예배하고 칭념하며 수방 예념이다, 그죠? 방향에 따라서 했잖아요. 예배하고 칭념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어느 방향이 부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내가 꼭 서방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께만한 예배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북방에 계시는 부처님께도 예배 들을 수 있고 남방에 계시는 부처님께도 예배를 들을 수 있고 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마음대로 어느 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마땅히 왕생할 것이다. 그래도 마땅히 왕생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왕생의 천의 문장입니다. 무슨 까닭에 유독 서방만을 찬탄하고 서방에 계시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만 찬탄하고 오로지 않나 예배하고 칭념 등을 갖다 권하는가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가 어째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시방 제불들이 유독 않나 서방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들은 않나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이 한 부처님만을 예배하고 칭념하라고 권하실까요? 여기에 어떤 한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그 회장님 지금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야, 한번 보시다. 야. 위타불, 서가불,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약사예레 부처님 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스스로 정득하신 경계는 평등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아, 깨달은 경지는 아미타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약사예레 부처님이라든가 미륵 부처님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만일 행운을 거둔다면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계속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분들이 인지에서의 서원과 그러니까 자기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서원과 수행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전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 우리 그 약사 여러분 12대 원이 있고 있잖아요. 우리 아미타 부처님 48대 원이고 성화무리 부처님 500대 원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음은 아미타 부처님이 제불과 다른 까닭과 시방 제불이 유독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시고 유독 우리에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예배하고 칭념하여 왕생을 구하라고 권하신 까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타 세종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본래 크신 서원을 48대 원을 바라여 광명명으로서 시방 중생을 섭취하고 교화하시는데 광명변조 시방식의 중생 염물 중에 섭취 불사를 겼잖아요. 교화하시는데 다만 신심을 내어 왕생을 발언하며 염불하기만 하면 글쎄요. 믿고 발언하고 있잖아요. 염불만 하면 그러나는 문장 의미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앞서 비록 정덕하신 바가 평등하여 똑같다. 깨달음은 똑같겠지. 이지만 아래에서 인연이 다르고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차별이 있을까요? 선도대사님은 이 제18원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과 제불의 차별을 갖다 설명하셨습니다. 이로써 이 제18원이 연불왕생원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까닭임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안나, 다른 부처님들, 다른 제불들, 다른 부처님들한테는 18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크신 서원, 심중 서원이다. 이제 어떤 서원일까요? 아래의 해석으로부터 그것이 제18원임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광명명호. 광명과 명호를 갖다 함께 설명하셨습니다. 광명명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명이 곧 명호이고 명호가 곧 광명인데 단지 표현의 각도가 다를 뿐입니다. 광명은 소리가 없는 명호이고 명호는 소리가 있는 광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명호를 부를 때 부처님의 광명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적절한 비유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둥과 번개와 같은데 천둥은 소리이고 번개는 광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소리가 곧 빛이고 소리입니다. 소리의 각도에서는 천둥이라 말할 수 있고 빛의 각도에서는 번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날 때는 번개가 번쩍이고 번개가 번쩍일 때는 천둥 소리가 나게 되는 그러니까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소리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바로 마음과 입으로 칭념하는 소리가 있는 안나 명호이고 광명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바로 부처님의 광명이기 때문에 광명명호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부를 때 입과 소리가 있든 아니면 마음속에 소리가 있든 바로 그 자리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있게 됩니다. 관경에서 관무량 수경에서 광명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섭취불사한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한다라고 설하셨는데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명호를 부르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때문에
광명명으로서 시방 중생을 섭취하시고 교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함절 연불하면 전부 다 중생들 있잖아요. 섭취하고 교화하신다. 교화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극락으로 다 모시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치? 서파란 곧 구제와 교화를 갖다 말합니다. 자, 시방이란 제18원에 말하는 시방 중생, 제약 범부입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고 괜찮은 중생이 아닙니다. 다만 신심을 내어 왕생을 발언하고 연불하기만 하면 단사 신심 구념이다. 그죠? 다만 하여금 영자 아닙니까? 믿는 마음으로서 믿는 마음을 내 가지고 구한다는 발언하고 염은 염불하는 행하는 겁니다. 꼭 이제 신혼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당신이 믿고 수순하고 왕생을 원하고 발언하고 염불하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단사는 무엇을 하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기만 하면 염불만 하면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신심은 믿음이고 구는 발언이고 왕생을 원한다는 것은 구는 안나 발언으로 왕생을 원한다는 것이며 염은 안나 행으로서 염불하는 것이겠지. 이제 행으로서 남아미타불을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신심 구념은 바로 믿음, 발언, 염불, 그 신원행을 갖다가 같이 신원행 삼자령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18원 연불왕생원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여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심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불을 해야 할까요? 연불 그러면 뭐 한번 뻗덕하고 말아도 되는가? 내지 심념에 대한 얘기를 잘 해놨어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는 십성 일성에 이르기까지 이랬대요. 상진 일령, 위로는 달진자입니까? 일령은 한평생입니다. 위로는 한평생을 다하고 달진자입니까? 이제 하지 십성, 아래로는 십성 10번이라든가 일성 등 한 번만 불러도 있잖아. 경남왕생한다 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제18원의 내 10념을 갖다 해석하신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또 참 고구정령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그러면 내지 10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풀이를 해놨습니다. 내지 10념이란 곧 평생의 염불을 말하는 것이니 한번 부를 기회가 없으면 한번 10번 기회 부를 그 말입니다. 평생의 염불을 이야기합니다. 아미타부 부처님의 서원을 이해한다면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고 한번 부르면 영원히 부르는 것으로서 이생이 하나 다할 때까지 다시는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을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생에 이르기까지라고 부릅니다. 자,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한다. 부처님의 원력으로서 쉽게 이 불원력 이 덕 왕생이다. 그죠? 부처님의 원력으로서 써있지 않습니까? 원력으로서 시울 있지 않습니까? 쉽게 왕생한다. 이 불원력이 뭐냐면 남암달 연불입니다. 연불로서 쉽게 왕생한다. 극락 왕생 아무나 극락 뭐 우리가 성도문 수행에서 극락 갈락하면 감았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아미타부 부처님의 본원력 때문에 18원 때문에 누구나 쉽게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 18원의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승불하지 않겠다입니다. 약불생자 불치정각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께서 서방으로 건장하신 것이 다른 것이다. 서방으로 건장하신다. 남한테 연불해서 경락 가라고 다 이야기한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부 부처님이 크신 서원으로 중생들이 연불하면 중생들이 남암탈 연불만 하면 쉽게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시방 재벌들이 우리한테 제약 생사 범부들로 하여금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도록 권장하신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이다. 에 대한 너는 별은 안나 다름입니다. 이별이다. 그죠? 이별이. 그 별은 안나 다름입니다. 앞서 재벌이 정득하신 바는 평등하게 똑같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안나 아미타부 부처님의 특별하고도 특이한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특별할까요? 이 제18원이 안나 제18원 연불 왕생은 다른 안나 불보살님들한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다른 특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18원 연불 왕생원이 바로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재불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처님들한테는 제18원 난 연불 왕생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재불을 초월한다 해놨습니다. 야, 이거 진짜 다른 부처님
자, 아미다 부처님은 이 제18론으로 인해서 재불과 다른 것이고 나아가 재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18론은 다른 부처님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내가 세간을 초월하는 원을 세워서 반드시 위없는 도에 이르리니 이 원을 이루지 못하면 맹세고 부처가 되지 않으리. 요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악은 초세원입니다. 내가 건립한단 말이에요. 초세. 이 세상을 뛰어넘는 원을 갖다 건립해서 필지 반드시 있잖아. 무상도에 이르를 것이니 이르르니 서 기원합니다. 기원 불만족. 그 원이 안 만족하지 못하면 이 원을 갖다 이루지 못한다 하면 성등각이다. 성등각이다. 그죠? 맹세권한 평등한 깨달음을 갖다 이루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맹세권한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말. 이 원을 갖다 이루어지면 나는 세상을 초월하는 원을 세워서 반드시 안나 무상도 안나 깨달음이 안나 이르를 것이니 그 원이 안나 만족하지 그 원을 성취하지 못한다 하면 맹세권 나는 안나 부처가 되지 않으리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야, 아미다 부처님 있잖아요. 법장보살로 계실 때 이런 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지? 대단하다 그죠? 그렇다면 아미다 부처님께서 바라신 원이 안나 무슨 자격으로 세간을 초월하는 원으로 부릴까요? 다른 부처님한테도 없다 없는 원이다 이 말이다. 이 제18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 48론을 하나하나 분리해 놓는다면 예컨대 제1 국무악도원 극락국토에는 사막도가 없기를 바라는 원 국무악도원 무사막도원 무사막지원이라고 하는데 국무악도원의 경우 만일 단독으로 이 원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시방재벌의 정토에도 왔나 사막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나 부처님들 그 원 속에도 이거는 있어야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원은 재불을 갖다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제2 불경악도원 극락국토의 중생들이 하나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원. 그 다음에 제3은나 신계금색원인데 몸이 모두 다 있잖아 금색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 중생들이 하나 그 극락의 왕생하면 진금색이를 바라는 원. 우리도 극락에 가면 전부 몸에서 진금색이 나온답니다. 등등은 기타 재벌에게도 이와 똑같은 발언이 있습니다. 다른 부처님들 발언 속에도 이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유독은 재벌 짓는 범부가 신심을 내어서 왕생을 구하며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는 십성 일성에 이르기까지 나마미타불 입으로 염불만 하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할 수 있다라는 이 제18론만은 안나 다른 부처님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특이한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제18론이 다른 거는 뭐 48론 중에서 거의 또 비슷한데 18론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시방 재벌이 빠뜨린 중생들을 시방 다른 부처님들한테 이 원이 없어가지고 이 다른 그 부처님들이 구하지 못하는 이 중생들을 아미다 부처님의 18번 연불 왕생원은 하나의 큰 건물로서 그들을 갖다 전부 거둬들인 것입니다. 건물로 빡, 전부 다 지금 건물에 놓친 않나 그 중생들을 갖다가 18번으로서 전부 다 안나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재벌을 갖다 초월하는 서원입니다. 다른 부처님한테는 이런 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 이 제18번이 안나 재벌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타 발언들도 재벌을 갖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컨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와 재불의 정토에 비록 안나 똑같이 사막도가 없지만 재불의 정토에는 재업을 짓는 법무들이 왕생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회장님 기억납니까? 우리 저 선택보는 연불집에 그거 돼 있어요. 다른 부처님의 정토에는 우리처럼 생사 제약 법무는 아무리 연불해도 그건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많은 문을 열어놨다, 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참네. 자,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는 제18번 연불 왕생원이 있기 때문에 범부들도 제업을 짓는 범부들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정토의 무사막도가 재벌 정토의 무사막도를 갖다 초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지?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불교의 진정한 대자대비가 뭐냐? 따라서 이 제18원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참 생명을 구현한 것이고, 자, 진정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구현한 것이며, 우리 불교의 대자 대비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자 대비 있잖아. 말만 그러시면도 뭐, 중생들 구제 못하면 뭐 말만 있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 대비가 바로 제 18번 연불왕생은 속에 있습니다. 이 원, 이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극락왕생을 잊게 된 것이고, 우리가 비로소 불법의 자비를 갖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제18원 연불왕생을 떼어버린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우리도 대자대비의 이익을 갖다 얻지 못할 것입니다. 18원 없으면 있잖아. 우리 뭐 불안하지. 여기 우리 지금 연불하시는 분들은 막 환희심이 넘치지. 아이고, 안심만 얻는 게 아니고 뭐 환희심이 넘친다. 뭐 다음 세상에는 우리는 막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뭐 극락 간다 생각하니까 매일 기쁘지. 즐겁고. 자, 총계를 지어보겠습니다. 제18원의 중요성은 간단히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는 제18원은 제업을 짓는 범부들의 유일한 출로입니다. 믿지? 자, 제18원 연불왕생은 정토종의 입종의 근본입니다. 예. 셋째, 제18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세 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참된 목적입니다. 출세 본회입니다. 그지? 이거 설하려고 나왔다, 안 갔다, 그죠? 넷째, 제18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생명으로서 재불, 다른 부처님과 다르고 재불을 갖다, 다른 부처님의 원을 갖다 초월합니다. 자, 다섯째, 제18원은 불교의 진정한 대자 대비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야, 그거 참 너무너무 좋다, 그죠? 그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18원 중요성. 자, 첫 번째, 제18원은 제업을 짓는 우리 생사제약 범부들이었나.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난 유일한 출로입니다. 둘째, 제18원은 정토종의 입종, 종파를 세우는 근본이 됩니다. 셋째, 제18원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세 본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 목적입니다. 예. 자, 넷째, 제18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생명으로서 재불과 다르고 재불을 초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18원은 불교의 진정한 대자 대비입니다. 야, 참,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